말품은 제가 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집 가꾸는 법을 아시는 분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창녕군이 되겠는데요. 마법의 공간들이 많습니다. 직접 설계에 참여하셔서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다락 공간도 있고요. 돌담장과 텃밭, 탁 트인 전망을 가진 이쁜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매수는 물론이고 또 전원주택을 가꾸는 노하우와 힌트도 함께 가져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들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입니다. 네,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관은 둘러놨고요. 돌담장 보이십니까? 자, 이런 것들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편에서 본 것입니다. 오늘 주택 이쪽에 있고요. 마을 최상단에 위치하는데요. 탁 트인 전망, 파노라마 전망이 나옵니다. 해발 170m 곳이고요. 그래서 시원한 청정한 공기도 좋습니다. 보시죠. 오늘 주택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 제일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뒤편에 바위산과 옆쪽에는 대나무 숲이 있고요. 다음 컷. 앞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돌담장 이렇게 보이시죠? 돌담장을 쭉 둘러놨습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해두고 계신데요. 좀 더 자세한 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반대편 쪽에서 본 것입니다. 잔디마당과 함께 옆에 대나무 숲 보고 계십니다. 옆쪽 해가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가득한 햇살을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데크 쪽에서 본 전망입니다. 앞쪽 전망 시원합니다. 영구 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원한 전망. 정남향의 햇살 가득합니다. 자, 다음 컷 보시죠. 이런 돌계단, 돌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꾸미셨다고 하고요. 이런 성물과 네, 이런 것들, 솥대도 있네요.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컷. 위에서 보면 텃밭 공간입니다. 이 텃밭 공간 보시죠. 아우,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70년 이상이 된 우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장독대, 테이블들, 뭐 다양한 공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삼중 창입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이고요. 주방도 아주 디귿자 형태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진짜 영상에서 다 확인하세요. 자, 위에서부터 체크합니다. 주차, 차량 주차 두 대가 가능한 공간이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1단이죠. 그리고 집이 앉은 공간이 2단이 되겠습니다. 자, 텃밭 공간과 이쪽은 파쇄석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 공간 조그만 텃밭들, 이쪽에도 텃밭이 있고요. 이쪽에 화단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이쪽이 현관이에요. 그리고 앞쪽 공간은 잔디마당입니다. 막힘없는 전망도 좋고요. 자, 다음 컷 뒤편입니다. 뒤편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창고 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쪽에 보일러실 따로 있습니다. 뒤편은 포장이 쭉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옆으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말씀드렸죠? 이쪽에 우물이 있고요. 이쪽 공간 테이블들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편안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합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창 기준으로 이쪽이 정남향, 거의 정남향은 이쪽입니다만 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남향, 남향으로 쭉 펼쳐져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775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02제곱미터 182평이고요. 연면적은 105.5, 32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서비스 면적인 다락 공간이 한 16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48평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 있고요. 방이 3개고요. 화장실이 야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2개가 있어서 총 3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목구조입니다. 21년 5월에 사용 승인 받았고요. 1층 주택입니다. 거실 주차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광역 상수도와 마을 수도 그리고 우물물까지 총 3가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기름 보일러 난방에
전기 온수 보일러를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태양광까지 설치하시면 절감이 되겠죠? 주차지 등록은 0대입니다만 2대 주차 가능하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약 후 1개월 후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집을 가꾸는 법을 아는 주인분입니다. 탁 트인 전망의 경남 창녕의 전원주택입니다. 직접 설계에 참여하셔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지으셨고요. 이 다락의 새로운 발견, 이거 한번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돌담장과 귀화장, 그리고 깔끔한 텃밭과 마당도 좋습니다. 70년 된 이상의 맑은 우물이 있고요. 에너지 효율 1등급의 수입 창호, 고급 세라믹 사이딩의 수납 공간, 벽장도 보실 수 있고요. 완벽한 주차 공간과 외부 화장실, 넓은 데크 공간까지 알짜 주택입니다. 면사무소 소재지 5분이고요. 고속도로 IC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창원 시내 40분, 대구 하원 옥포 IC까지도 40분이니까 어디든 이동하시기가 편합니다. 매매가 3억 9,500입니다. 매매가 3억 9,500.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택 아주 특별합니다. 돌이 참 많은데요. 돌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또 이쁘게 만들어 두셨는데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담장 한번 보실까요? 이 석축 자체를요, 이렇게 돌로 쌓아 두셨습니다. 아, 그죠? 이 정성만 해도 참 대단하십니다. 쭉 해서 한번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처마에 쓰는 우리가 기와장 있죠? 오래된 고제 기와장을 또 위쪽에다가 이렇게 딱 쌓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훨씬 운치가 있어 보이고 좋네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네,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곳이 1단, 주택이 앉은 곳이 2단, 이렇게 해서 좀 더 전망을 확보를 해둔 걸로 보이시면 되고요. 이쪽 오늘 주택이 마을 최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앞쪽 전망도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주변에 이쪽 산세들이 꽤 이쁜 곳으로 유명한데요. 저기 바위산이 또 딱 집 뒤쪽을 이렇게 병풍처럼 안아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쪽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파쇄 속으로 쭉 만들어놨는데 차량 2대, 아주 큰 것도 대형 차량도 2대가 넉넉히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전체를 이렇게 해서 돌로 쌓아두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그죠? 좀 더 특별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 있고요. 이쪽 올라갑니다. 자, 올라오면 바로 앞에 오늘 주택이 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 외장으로 쭉 둘러놨습니다. 위에는 스페니쉬 기와 이렇게 돼 있고요. 딱 이렇게 양쪽으로 그죠? 날개를 탁 접고 있는 큰 새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눈도 있고요. 그죠? 자, 먼저 앞쪽을 좀 보겠습니다. 앞쪽의 전망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남동향. 예, 뭐 남동향, 남동향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망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햇살은 오전에 해가 떠서부터 질 때까지 가득한 곳이고요. 앞쪽에 멀리 산자락, 이 산세가 아주 이쁘게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좋아요. 햇살도 아주 좋고요. 자, 밑에 아래쪽 보실까요? 잔디가 쭉 깔려 있습니다. 잔디가 있는데 아주 촘촘하게 골프장처럼 이쁘게 가꾸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쪽 뭐 전망 진짜 좋고요. 그리고 곳곳에 여기는 이제 화단입니다. 지금은 꽃이 없죠. 하지만 이제 봄 되면 꽃이 화려하게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식물들도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이 있고요. 자, 옆쪽에는 다들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여기도 화단이에요. 화단 꾸며져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기와장으로 해서 화단과 잔디 쪽에 경계를 이렇게 또 딱 쌓아두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집을 잘 관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 가꾸을 때는 이미 계산이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쪽에 오시면 이쪽에도 잔디마당이 없이 이쪽에는 파쇄석으로 쭉 해서 관리를 좀 더 편하게끔 해두셨습니다. 자, 이쪽에 볼까요? 여기는 텃밭입니다. 텃밭 지금 시금치가 자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봄과 가을까지는 다양한 작물들 키워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햇살이 워낙 좋으니까. 이쪽에는 약간의 소각장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네요. 자, 뒤쪽에는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네, 대나무 소리, 그 바람 소리가
풍경까지. 이 풍경도 자기도 소리가 좋다고. 네. 대나무 솔, 이 대나무 숲 속에서 바람이 일 때 참 소리가 좋은데, 네, 바로 뒤쪽 대나무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조금 특별한 곳인데요. 여기가, 일단, 여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 70년 이상이 된 우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살짝 한번 볼까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우물이 동네에 참 많았어요. 자, 여기는 그 깊이가 한 8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한참 갈수기 때는 한 1m 정도만 물이 줄어들고요. 항상 물이 깨끗하게 이렇게 고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우물이 있으니까 뭔가 이 작물 키우실 때도 이 물을 사용하시면 딱 좋은데, 아, 오늘 우리 그 주택의 수도는요, 여기 마을 수도뿐만 아니라 광역 상수도까지 들어옵니다. 예. 밀양에서, 밀양댐에서 들어오는 물이죠. 그러니까 총 물을 세 가지를 쓸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죠. 우물이 있으니까 참 특별하게 좋네요. 옛날에는 저기다가 김치를 담아두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자, 네. 여기 장독대, 장독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렇게 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여기도 있고요. 이런 쉼터 공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가로등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예, 테이블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주방 쪽에는 다용도실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뒤편은 이렇게 보강토 작업이 쭉 되어 있어요. 깔끔하죠?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는, 네, 여기는 뭐냐면 야외 화장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굳이 안 들어가시고 여기서 깔끔하게 그냥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텃밭 일하시다가 또 정원 꾸미시다가 이쪽에서 바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불도 들어와요. 자,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보일러는 이제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하게 되고요. 자, 안쪽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죠? 좋습니다. 보일러, 기름 보일러고요. 거기다가 선반이나 이런 것들 쭉 있는데, 물론 이제 집기나 이런 것들 다 협의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여기 이 집을 가꾸시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아마 다 드리고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도 그러고요. 자전거는 가져가시겠죠. 뒤편 공간 마저 보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저기 CCTV가 달려 있는데요. CCTV는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좀 더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이쪽 옆으로 다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외관은 수입산 세라믹 사이딩으로 해서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도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물 배수구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외관 이쪽 텃밭 공간까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정갈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데크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데크 공간도 꽤 넓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한 3m 이상 앞쪽 공간이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바닥이 보통 우리가 보는 데크 마당, 데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쭤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여기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선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이 목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뭐 방수 그리고 물에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거까지 해서 여기 고급스럽게 또 고급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들이 각각 있는데요. 이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오시면 조그만 책상이 있어요. 여기서, 아, 이거 뭐, 네, 차도 한잔 드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전망이요. 이 연구 전망입니다. 앞에 그냥 턱 튀어 있습니다. 멀리까지, 정말 멀리까지. 그래서 이 전망 튀어 있는 것까지 오늘 우리 집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현관 쪽인데요. 현관 위에도 약간 처마를 뽑아놨어요. 그래서 바로 빗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또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내부를 좀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먼저 현관 쪽 도어를 보겠습니다. 어우, 아주 튼튼한, 네. 요즘은 뭐 이 도어락, 그러니까 도어락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도어를 아주 튼튼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네요. 네. 누가 주먹을 치면 주먹이 깨질 것 같습니다. 자, 안쪽 들어갑니다. 여기 전실입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광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요즘 밑에다가 이렇게 신발 넣을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다 해두고 계신데 아파트처럼 잘 해두셨습니다. 벽지로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뭔지 하나 찾기가 어렵네요. 진짜. 자, 안쪽 들어갑니다. 자, 먼저 중문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통과를 하고요. 자, 올라왔습니다. 왼쪽부터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거실이 있고요. TV월 뒤편에 안방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옆쪽이죠. 그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락으로 가는 공간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주방이 별도로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오시면 이쪽에 왼쪽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가운데 수납 공간이 별도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층입니다. 1층 주택입니다. 1층 주택인데요. 방이 총 3개입니다. 욕실은 2개고요. 욕실 2개입니다만 바깥에 화장실 하나 있는 거 보셨죠? 화장실처럼 해서 총 3개를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방,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요. 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 공간, 아주 매력적인 다락 공간이 있는데 요거까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좀 보겠습니다. 쭉 한 바퀴 돌아볼까요? 거실을 시원하게 뽑아 두셨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천정을 좀 볼까요? 평천장입니다. 지붕 모양처럼 되어 있지는 않고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모두 편백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이게 실링팬, LG 제품. 요즘 LG나 이런 데서 실링팬 참 잘 만드네요. 실링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등보다는 가운데 매입등으로 총 6개 등을 또 이렇게 해놨군요. 그리고 앞쪽 전망, 뭐 이 집은 해발 170에 앞쪽 전망까지 완전히 확보를 해두고 있으니까 뭐 요게 가장 큰 또 매력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위쪽에다가 또 이렇게 창을 가로창을 두 개, 액자 형태로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채광을 자연 또 풍광을 담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창호는요, 수입산, 미국에서 가지고 온 수입해온 미국산 수입창호입니다. 지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이에요. 1등급에다가 3중창입니다. 네, 3중창이니까 단열 난방, 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이 1등급이니까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밑에 바닥은 지금 강마루로 밝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톤은 밝은 화이트 톤과 그 다음에 약간 나무색 있죠? 연한 갈색 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파 월 보시죠. 소파가 지금 3인용이 들어와 있고 에어컨이 들어와도 될 만큼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높이도 꽤 높아요. 좋습니다. 층고가 높으면 아무래도 좀 더 개방적인 느낌, 시원한 느낌이 있고요. TV월입니다. TV 쪽도 보시죠. 뒤쪽은 이렇게 해서 멋지게 시공을 해두셨네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TV월 장식장 들어가고 공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좀 더 큰 TV 넣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죠? 조그만 가구들 놓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주방으로 갈 텐데요. 주방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문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문이 있어요.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미닫이 문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냄새나는 음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안쪽에서 조금 분리해서 식사도 하시고 요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D자 형태의 동선을 가진 주방이 되겠고요.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하부, 상부 모두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만 상부장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오른쪽에는 개방감 있게 상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드도 아주 크고요. 인덕션으로 취사를 합니다. 뒤쪽에 창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까지 산쪽 전망이 다 나와요. 그래서 조리하시면서 멀리까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귿자 동선 좋고요. 특별히 식탁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디귿자 이쪽 편을 식탁 자리로 아일랜드 형태로 하실 수가 있겠는데 디귿자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식탁 대용으로 자리를 잡아두고 계십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식탁 등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냉장고 자리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보실까요? 보세요.
아우, 깨끗하게 수납을 하고 계십니다. 이쪽에 냉장고 자리 하나 더 있고요. 세탁기 공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또 자리가 두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탁기 두 개가 놓을 수 있는 자리고요. 이쪽 문을 열시면 옆에 우물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위쪽 선반들 쭉 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들 뭐 가전이나 이 집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안방으로 갈까요? 안방으로 가서 그냥 또 가보죠.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으로. 이쪽에 안방이 있는데요. 와, 네. 장롱이 한 13자가 넘겠는데? 13자 위에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자, 그리고 햇살 너무 잘 들어옵니다. 네, 멀리까지 전망도 여기 착 들어오고요. 자, 여기 침대 큰 거 들어와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 공간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파우더 공간까지. 예, 뭐 장롱이 없으시면 하나 짜놓으셔도 그죠? 붙박이장 하나 짜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욕실입니다. 욕실을 한번 볼까요? 아, 욕실 샤워 부스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난방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역시 편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오밀조밀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 관리를 잘 해두고 계십니다. 자, 다음 왼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자, 이쪽은 또 방인데요. 지금은 이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용도 그죠? 이쪽에서 뭐 예, 꼭 필요하신 종교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도방이신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이쪽 방은 그 사용을 용도를 달리하시면 돼요. 이쪽에 내가 필요하면 침입방이나 서재 공간으로 꾸미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공간은 충분히 나오니까 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 공간, 자, 이쪽 공간부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오른쪽에 보시죠. 와, 자, 이 방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일단 자, 우측에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햇살이 가득합니다. 공간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침대에 놓아도 되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책장도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는 하나 특징. 자, 여기 옛날에 우리 저희 시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벽장입니다. 벽장이에요. 자, 이 벽장을 넣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옷장을 넣기도, 붙박이장을 넣기에도 여러 가지, 그러면 이제 공간이 협소해지니까 아예 위쪽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 두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열면 안에 짐이 좀 있긴 한데 살짝 보여드릴까? 요런 식인 거죠. 네, 요렇게 해서 옛날 진짜 벽장의 느낌 그대로를 활용을 해 두셨는데, 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벽이 약간 나오죠. 자, 이걸 왜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셨냐면, 어차피 여기는 물건을 적재할 때 높이 쌓지 않으니까 이 벽장을 조금 안쪽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물건을 좀 적재를 하신 겁니다. 이게 다 계산이 된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참 괜찮아 보입니다. 방을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가족 욕실입니다. 공간은 안쪽 욕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좌우만 대칭으로 바뀐 것 같고요. 바닥 난방 들어옵니다. 깔끔하게 옆에 창도 있고요. 환기 구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벽체들 보시면요. 보드로, 네, 보드 타일로 다 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그러고 지금 이쪽에 보시는 소파 홀 쪽도 다 그러고요. 자, 그러면 이 다락입니다. 이 다락 공간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계단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 그렇게 높지를 않고요. 경사도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오시면 이렇게 개방적인 공간을 만나실 수 있는데, 여긴 서비스 공간입니다. 16평 정도? 예, 그 정도, 16, 18? 예, 그 정도 면적입니다. 여튼 그 정도 넓이로 아주 넓게 뽑아두셨는데요. 자, 여기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 아래쪽에 책상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밑에 여기 바닥은요. 전기 온수 보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난방이 들어와요. 자, 여기 난방 들어오고, 위쪽은, 여기 난방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만일에 이쪽을, 난방을 넣으시려면, 판넬 정도 하나 더 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랑 이 동네가 뭐 추운 동네는 아니니까 햇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책장 가득하고요.
이거 뭐 여기는 이제 선방, 차방 뭐 이런 식으로도 그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여기가 딱 그 모임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좋네요. 자, 그리고 밑에 여기 아래쪽은 두 개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제 옷을 넣어두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건조하게 잘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쪽에도 수납 공간 또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꼭 필요한 만큼 공간 활용을 잘 하셨다고 봐요. 이 설계하실 때 아마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소파도 있고요. 이 공간이 참 좋네요. 이 집은 이 다락 공간이 또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블라인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위쪽 아래쪽에 어떤 공기를 차단하고 그죠? 이런 온열 단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바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창녕입니다. 창녕이고요. 해발 170m 고지에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부터죠. 해가 질 때까지 햇살이 가득한 정말 말 그대로 영구 전망을 가진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 많습니다. 돌이 참 많은, 돌을 이 석축을 쌓고 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쌓아두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곳곳에 작은 텃밭, 화단, 그리고 깔끔한 이 뭐 정돈된 느낌의 마당들과 하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 보셨습니다만 내부 있죠. 특히 다락 공간 아주 매력적이고요. 이 공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양보를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생활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완전 시골이 아니에요. 창원, 부산, 대구 뭐 어디든 손쉽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고속도로 IC도 바로 한 10분 이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 이동을 하시기도 편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펜션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